있잖아. 무당도 진짜 쌈 싸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얘기해봐야 저거 하겠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언니네는 신의 티격이 났어요. 조상의 티격이 났다고. 자손이랑, 자손이 이 하나예요? 아니요, 몇 아들도 명이야? 있어요. 몇 살, 몇 살이야? 그냥 나이만 얘기해줘, 나이만. 얘가 26. 36. 36.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는 건 몰라. 중간에 모른다고? 자손들이 가물이 센 자손이야, 지금 보면. 그래서 언니네는 신의 자손이 나와야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 신의 자손이 나와야 된다고. 같은 나이래도, 같은 저거에도 집안이 어떤 줄력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언니네는 신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집안이 평탄치가 않아. 맨날 소리야. 언니도 있잖아. 언니도 직성이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니가 무당 쌈 싸먹는 사람이라고. 언니가 다 알지. 남의 말 들어먹는 사람 아니야. 언니 고집 있잖아. 쇠고집이야. 남의 말안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으나, 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온 거야. 부딪히고 소리나고 깨지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와서 했지만은, 와서 있잖아, 무당이 뭔 지랄 연백 떠는 소리 하나 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언니네는 조상바람 신바람 불었으니까 이거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집안이 화목이 들어오지. 언니네는 가내진 중 아주 더럽게 불편해. 너무 불편해. 들으려면 제대로 듣고, 숙이려면 신한테 숙이려면 제대로 숙이고, 아니면은 그냥 평생 그냥 점도 보지도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언니가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니가 더 있잖아, 속 시끄러워. 들어도 시팔저팔 소리 나오고, 안 들으면 안 들었다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셔야 돼. 언니 성격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맞지도 않아. 자식들하고도 내가 부딪히는 사주야, 언니. 그러기 때문에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언니는 전보로 다니지 마. 언니는 신한테 숙이지 않을 거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땐. 그리고 언니네는 신의 분리제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네처럼 무당이 나와야 돼요.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 손, 뭐, 나쁜 거 이탈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언니네는, 언니가 숙여야 돼. 언니도 신이고, 엄마 친정엄마 성이 뭐야? 서씨. 그, 서씨면은 내가 봐서는, 그렇지, 바람이 불었지. 그렇지, 여기랑 부딪히는데.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지금 말하는 게. 언니 집안도 신이고, 남편네 집안도 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잖아, 외가전력에서 치고 들어왔다고, 자손나비한테. 그래서 신의 티격이 나는 거야, 자손이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도, 우리 갱년기 나면 언니 별것도 아닌데도 짜증내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제가 미워 보여. 내 새끼인데도 미워 보인다고. 그리고 내 눈에는 이렇게 하면은 요게 맞을 것 같은데, 딸내미는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하니까 부딪힌다고. 그러면 이제 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러면 전현이 엄마를 무시하네. 제 딸은 씨, 엄마가 딸내미도 이해 못 해주네. 자식은 자식대로 이해 못 해주네. 남편은 남편대로 이해 못 해주네.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신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있잖아요. 좋을 순 없어요. 티격이 나면. 이게. 그렇게 신의 제자가 나오려면은 흐트러놔야 돼. 근데 언니네 집안에서 외가전력에서 신이 뻗었어요. 본부리에서도 뻗었지만, 아빠네 집안에서도 뻗었는데 언니네 집안에서도 먼저 뻗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야.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언니네는 지금 있잖아, 딴게 없어. 조상을 다스리고 신을 다스려 놔야지 언니네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난 내가 봤을 땐. 안 그러면은 자꾸 자식이랑 멀어지고, 남편이랑도 멀어지고, 사이가 그래.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렇게 자식이니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잖아. 자식이니까 사는 거고, 남편이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게 없어. 근데 언니가 고집이 원체 세. 아빠도 사주로 봐도 신인데, 안 봐도 비조지만은 벌써 가물이 치고 들어오는데. 내 언니는, 내가 얘기하지만, 언니가 이 시간 이후로 있잖아, 정확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언니가 진짜 신을 다스리고 가고 믿고 의지하고 자식을 위해서 저거 하실 거면은 숙여서 가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전보지 마세요. 왜 서로 기분 나빠? 실싸움하고 앉아있잖아. 네가 이기니 내가 아니니 무당 알로 보고 앉아있잖아. 또 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딱 봤을 때는 언니는 고집이 세. 고집은 세요. 어. 언니 남의 말 안 들어. 맞잖아. 맞지. 언니가 판단하는 대로 딱 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뭔 얘기를 해. 대신 이 자손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언니가 내쫓는다 해서 언니 말 들을래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어? 그리고 때가 되면은 들어와도 잠시 잠깐이지 다시 나간다는 소리 나와요. 이미 그래 알고 있어. 응. 근데 응. 문제는 이제 남자애가 생겼는데 응. 당연히 생기지. 그 애랑 응. 같이 살 수가 있을까? 살아. 다른 사람이랑 살까? 그래. 얘랑 살다가 내가 그랬잖아. 잠시 잠깐 들어온 건 얘랑 찢어지고 다른 애랑 또 살아. 얘 일부 종사 못하는 애야 언니. 오마이갓.